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연 LG 이노텍의 매수 구간은 어디일까? 그리고 앞으로 가진 호재는 무엇일까? LG 이노텍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해본다. 네, 많이 빠진 건 알겠는데 단기간에 회복력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과연 어떤 요인이 이 종목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유한타증권 곽용훈 부장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LG 이노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걸 제 눈으로 봤고 네. 오늘도 장중에 17% 네.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네, 네. 최근에 이 상승 요인 무엇인가요? 네, 뭐 자세하게 그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올 가을쯤에 아이폰 가칭 12, 아이폰 12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프리미엄급의 카메라 모듈 등이 주목이 된다라는 게 주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LG 이노텍의 상승 배경은 오늘, 뭐 전일에서 오늘, 그거는 이제 저평가 매립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우려가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전략 고객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과 중국발 수요 부진 이런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신규 보급형 아이폰형 광학 솔루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환율 효과죠. 이 부분은 중저가 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돼서 시장 그 기대가 되는 거고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게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는 게 주 상승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환율 효과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막 쏟아졌어요.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제시했고 네. 현재 가격은 많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원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좀 혹할 수 있는 리포트들인데 네.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제 LG 이노텍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네, 점점 예. 카메라 모듈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봐야 되는 것. 또 실적 반영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아무래도 그 실적은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2분기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규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공시가 있었습니다. 2,821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바일 카메라 모듈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주 공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규 투자로 봤을 때 현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트리플 카메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 LG 이노텍의 실적이 상당히 하반기로 가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애플 같은 경우 올해 그 신형 그 아이폰용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시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플의 판매량 감소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 단가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네네. 당연히 LG 이노텍도 수혜를 보겠지만 가장 큰 고객사는 애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의 계획이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소갈이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문제 없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미리 발표를 한 거죠. 미리 이제 매를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 충격 완화 요인으로 기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애플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아무래도 뭐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밑돌 전망이다라고 시장의 조사 분석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은 추후에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뭐 SE향 아이폰 SE향 카메라 모듈 출하가 확대가 됐을 경우에 실적이 개선 그림이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5월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애플 가격도 좀 싼 편이고 LG 이노텍도 싼 편이다. 즉 가격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미국 주식은 애플, 국내 주식은 LG 이노텍 이렇게 좀 투자를 좀 분할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가격 회복이 됐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이 올라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네. LG이노텍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호재는 애플, 카메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다인가요? 혹시 더 있나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카메라 모듈이 가장 큽니다. 카메라 모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업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네. 지금 주목받는 것은 그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전부 이제 중저가 폰을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진행하다가 올 가을에 이 아이폰 가칭 아이폰 12가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그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LG이노텍 과 뭐 관련 기업들도 있겠죠. 뭐 BH라든가 MCNEX라든가 기타 관련된 종목들 함께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급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 7P 카메라 렌즈가 탑재가 됩니다. 거기에서 고용량의 배터리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즘 그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배 줌 뭐 100배 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배 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줌 기능이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용량의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LG이노텍은 지속적으로 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이 앞으로 가져갈 만한 호재거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문제가 될 거는 이 아이폰 공급이 과연 차질이 없이 잘 이어지느냐 또 애플의 타격이 얼마만큼 있겠느냐인 것 같은데 LG이노텍의 가격을 여쭤볼게요. 반등이 나와진다면 단기적으로 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19만 원 전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19만 원이요? 네, 그 정도 시장에서 목표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우리가 늘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재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미래 상황까지 진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업사이드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못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쨌건 기준점 그렇게 잡으시고요. 트레이더 관점이라고 하면은 좀 더 그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반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어쨌건 그 LG이노텍은 해외 거래선이라든가 어떤 뭐 고객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향후에 그 최근에 좀 그 흐름을 좀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품주가 안 좋아진다.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은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주목하시고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장님이라면은 지금 이제 목표 주가가 18만 원, 19만 원이면은 네. 굳이 여기서 수익이 좀 났다고 그러니까 새로 신규 접근하신 분들이요. 수익이 났다고 팔지 않고 그냥 18만 원 가지고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개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현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투자자 관점과 트레이더 관점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자라 하면은 가격이 우리가 합리적인 목표가보다도 가격이 싸다면은 빠질 때마다 모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투자자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19만 원 전후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빠질 때마다 모아서 가져간 전략이 맞고요.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업사이드를 19만 원 잘라놓고 하방도 잘라놓고 그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세워볼게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곽영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